안녕하세요. 이웃집 눈퍼렁입니다. 아, 오늘은 이 눈퍼렁이 어떤 이야기를 들고 왔을까요? 오늘은 다름 아닌 왜 눈퍼렁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. 일주일 후, 한 달 후 해서 영상 찍은 거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보여드리는 거 있잖아요. 뭐라고 해야지? 시간차 편집? 오늘은 그거의 끝판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또 이렇게 허풍 떤다, 눈퍼렁. 어? 끝판왕이라고 그래서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. 핸드폰에 앨범을 뒤지다 보니까 오래전에 찍어놓은 영상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찍은 영상하고 오늘 찍은 영상하고 보시면 비교도 되고 얼마나 자랐는지 눈으로 확 느껴지잖아요. 그거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.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영상도 확인해보니까 한 1년 전 영상이더라고요. 그때 새덤에 꽂혀가지고 온통 화분에 빈 곳이든 정원에 빈 곳이든 새덤을 갖다 그냥 고마 세리 심느라고 정신없었을 때였거든요. 지금 요 새덤 이렇게 심어가지고 나중에 화분에 어느 정도 자라있는지 그거 보여드리려고 그때부터 작년 이맘때부터 벌써 열심히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. 자, 이 눈퍼렁 준비된 유튜버 아니겠습니까? 어떻게 하셔야겠어요? 구독, 좋아요 눌러주셔야겠죠? 우리 언니들 부탁드려요. 자, 그럼 1년 전 이 새덤 그리고 현재의 새덤 가운데에 심겨있는 이름 모를 이 이쁜 녀석도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보러 가실까요? 현재로 고고쌩! 따란! 방금 전에 찍어온 영상입니다. 그 사이에 새덤이 몽골몽골 너무 귀엽게 자라지 않았나요? 아, 근데 어제 바람이 엄청 불었거든요. 바람 때문인지 화분이 폭삭 엎어져 있는 거예요. 아, 얼마나 속상하던지요. 하지만 요 반대쪽에는 좀 온전하게 남아있어서 그나마도 천만다행입니다. 아, 그리고 그때 이름 모르겠다던. 사실 이름을 몰랐던 건 아니고요. 여기에서 이름은 레인드롭이라고 부르는데요. 그 잎사귀에 돌기가 이렇게 뭐 빗방울 이렇게 올라앉은 것처럼 돌기가 생기는데 어렸을 때는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. 그런데 점점 크면서 이렇게 그 돌기가 네, 성숙해지면서 커지더라고요, 잎사귀에. 그리고 이제 새로 나는 잎에는 두 개씩 생기고요. 그리고 요 제일 작은, 지금 막 나오는 잎에는 벌써 그 드롭이 세 개 정도가 박혀서 나오는 거예요. 이 레인드롭도 점점 크면서 이 돌기가 많아지고 커지고 하는가 봅니다. 암튼 1년 사이에 요 새덤이 너무 몽울몽울하니 너무 이쁘고 귀엽게 자라지 않았나요? 요게 이제 화분을 전체를 다 덮어서 자랄 겁니다. 저는 그렇게 키우려고 여기다 심었거든요. 제가 더 키워서 화분 가득 수두룩 빽빽하게 해가지고 또 보여드릴게요. 자, 다음 이것도 1년 전에 찍은 영상인데요. 이렇게 요번에는 새덤으로만 잔잔하게 화분을 이렇게 가득 채워서 길러보려고 심었던 건데요. 지금 요게 길게 웃자람이 있어서 이쑤시개로 눌러가지고 고정을 시켜놨어요. 그 새덤이 이렇게 지피식물이잖아요. 그래서 땅을 타고 기어가면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자꾸 하늘을 쳐다보고 있길래 요 이쑤시개로 눌러서 줄기를 땅바닥에 이렇게 밀접하게 고정을 시켜놓은 겁니다. 아니, 그래야 뿌리가 나는데 자꾸 얘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놈! 하고서는 이쑤시개로 뿌리 잘 내리게 흙에다가 확 꽂아놓은 거죠. 자, 6개월 후 모습입니다. 어떻게 많이 자란 것 같나요? 에이, 뭐야, 6개월이나 키웠는데 저 정도밖에 안 돼?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작을 때부터 무슨 피스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크게 길러내면 그게 너무 흐뭇하고 너무 좋더라고요. 다들 그렇지 않으신가요? 암튼 또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. 얼마나 자랐을까요? 지금이 딱
1년 된 상황이거든요. 정말 많이 자랐죠. 특히나 요즘이 성장기거든요. 그러니까 요 며칠 사이에 자라는 모습이 보일 정도로 아주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여기 이쑤시개예요. 그때 고정해놨던. 그게 아직도 있네요. 뽑아줘야죠, 이제. 이 새덤을 특히나 제가 더 좋아하는 이유가 조금만 있으면 여기에 핑크색으로 잎 가장자리가 물이 들어요. 그러면 색깔까지 얼마나 환상적인지 모르겠습니다. 무슨 수채화 물감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너무 이쁘거든요. 제가 그때도 영상 찍어서 또 보여드릴게요. 요즘은요, 얼마나 이쁜지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새싹들을 지금 틔우고 있습니다. 이제 숱이 이렇게 여기도 가득 자라겠죠? 제가 화분 가득 삥 둘러가면서 키울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또 자랑질 할 거예요. 너무 이쁘죠? 이러면서요. 그때 또 보러 와주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1년여간의 여정은 끝이 났습니다. 제 카메라의 동영상을 살펴보니까 지금처럼 1년 전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오래 전 것도 많더라고요. 이 눈퍼렁이 차곡차곡 편집해서 하나씩 풀어드릴 테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자주자주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눈퍼렁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 충성!